본격적인 자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몸이 어느 정도 풀렸기 때문에 선수들의 최고의 기량이 나오게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샤넬 선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오늘의 무릎 선수를 막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 잊고 경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전팅 선수 입장에서도 어쨌든 LD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머리 선수가 오늘 폭발적인 기술 그리고 안정적인 기술을 보여주면서 좀 그런 것에 일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본연인 줄리아로 돌아와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가 좀 약간 뭐랄까요, 첫 번째 경기를 치르고 나서 손이 약간 식었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쉬는 시간에 조금 많이 좀 손을 달거나 쓸 필요가 있어 보여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습했는지, 결국 프로 선수들이나 기존에 준비하는 선수들은 손을 달궈놓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계속 백대시를 하면서 연습이 돼 있고 허친거 바로 때릴 수 있는 이런 장전감이 되게 필요한데, 아마 샤넬 선수는 쿠디를 한 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에 반해서 전띵 선수는 줄리아를 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과연 어떤 캐릭터들을 또 준비를 하게 됐을지 뭐 상성도 상성이겠습니다만, 그날의 컨디션 그리고 그날의 어떤 뭐 움직임 뭐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이거는 대박인 게요. 네, 럭키 클로에는 사실 쿠니한테 안 좋아요. 네. 그때도 했는데는 이유를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어제 현장에 있는 관중분들이 전팀이 럭키 클로에 제발 나와줘 이런 얘기했거든요. 네. 그거에 화답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픽이거든요. 과연 럭키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와, 날려주고.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럭키 클로에가 쿠니한테 좋은 매치업이 아니에요. 리치가 짧고요. 쿠니는 백드시가 좋기 때문에 잘 안 가요. 자, 다시 한번 외러퍼 천천히 가죠. 투투. 최근에 메타 중에 하나인 투타 그리고 백드시 횡신이 좋기 때문에 럭키 클로에가 공격을 섣불리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벌써 이렇게 체력이 많이 깎였어요. 하지만 카운터 나고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레이지 드라이브 일단 소모했고요. 잘 막아냈어요. 아, 한단 피해주면서 정확히 알았네요. 이건 아예 앉아서 준비하고 있었고요. 네. 근데 이러면 더 힘들어져요. 점점 힘들어져요. 왜냐면 쿠니는 이기면 점점 안정적으로 게임할 수 있거든요. 네. 뒤로 빠지고요. 무릎 그쵸. 일단 막아뒀습니다. 다시 한번 흘리고요. 이거 벽까지도 갈 수 있는 콤보거든요. 띄우면서 그래서 벽으로 날려줍니다. 막상 맞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 흘려졌다는 것 자체가 오늘의 샤넬 선수의 폼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어투투 딜캐 웨러퍼. 그리고 웨러퍼 다음에 탈수 장난이 가능하거든요. 무다데스. 잘못 날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콤보 미스가 없어야 된다. 이거 만약에 지면 샤넬 선수 흔들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콤보 다 때렸으면 사실 2대0이었거든요. 그럼 끝났었죠. 그렇죠. 어쨌든 본인의 실수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수습해야 돼요. 이거는 사고거든요, 사실. 콤보 실수에 이은 라운드 패배. 샤넬 선수 입장에서는 사고예요. 원래는 2대0이었지만 본인의 실수이기 때문에 더 말릴 수 있고요. 1대1과 2대0 너무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오늘의 라운드 하나하나에 가지는 그런 압박감들이 차원이 다르거든요. 일단 아직까지는 전쟁 선수가 웨러퍼 1타 다음에 반응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투와 또 압박을 하기 위한 무빙이 계속되고 있고요. 천천히 왼손 던져줬습니다. 투투 다시 한번 하단. 와, 저걸 또 흘렸습니다. 그렇죠. 콤보 수습하고 다시 한번 2타. 그러니까 투투 다음에 자세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샤넬 선수거든요. 이러면서 나올 수 있는 게 결국 이 상황 속에서 하단을 쓰거나 만삭을 쓰거나 뭐 긁어야 되긴 하는데 네. 그 상황 자체를 안 만들고 있어요. 자, 벽 쪽에서 나오기가 힘들어 보여. 하단 올려주고 있고요. 결국 푸니치도 벽에 몰리면 모른다 이거예요. 네. 근데 그 과정이 어려운 거 같아요. 킬러에는 이거 오늘 이후로 네. 랭크 매치에서 럭키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 안 하는 거 추천합니다. 오, 커피 날리고 이제는 콤보 미스 없고요. 네. 날리고 그래서 신사 반. 봐봐요. 벽대까지 추가로. 벌써부터 상황이 좋아 보이거든요. 네. 안다고요. 어. 다시 한번 침착하게 가주는 양선수입니다. 리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네, 벽이기 때문에 이제 와. 이거 샤넬 선수. 근데 조금 흔들립니다, 샤넬 선수가. 약간씩 뭔가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아, 뒷맛이 개운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수습한 네. 느낌인데 일단은 시작은 좋아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는 들어가다 컵킥이나 어퍼를 맞았기 때문에 쉽사리 못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안 닿는 거 보세요. 와, 짧아요, 짧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이거 저수를 했고요. 2탄.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쿠니는. 네. 지금도 이렇게 확확 피해지는 거 보세요. 날리고. 넘어뜨렸고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와 근데 데뷔 부르면서 와 잘 붙었어요. 이거 대박인 게 계속 붙었어요. 계속 붙고 위험한 구간도 있었는데 만약에 샤넬 선수가 한 번 더 커킹 질렀으면 끝났거든요 사실은. 네. 이거는 샤넬 선수가 전팅 선수를 리셋 좀 하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 럭키쿨로이는 강캐다 입증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와 근데 확실히 준비한 게 있네요. 분명히 처음에 시작은 좋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도 일단은 어쨌든 붙어야 되거든요. 럭키가 리치가 짧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스무스하게 붙어 나가면서 강수를 돕고 그러면서 긁어 나가니까 어쨌든 샤넬 선수가 버티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렇습니다. 샤넬 선수가 아 글쎄요. 경기력 자체가 나빴다기보다는 그 콤보에서의 몇 번의 실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변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맵이 그렇게까지 넓은 맵이 아니에요, 사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맵이 좀 더 넓으면 럭키 클로이가 더 어려워져요. 왜냐면 방금처럼 피해진 구간이 많아지면 뒤에서 더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맵이 넓은 맵이 나올지 아니면 가장 좁은 맵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치가 좀 짧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져왔었던 럭키 클로이였었고요. 아, 이 맵은 일단은 위에 난간이 있는데 난간이 깨지면 진짜 넓어져요. 결국 샤넬 선수 입장에서는 빨리 난간을 깨야 돼요. 네. 자, 샤넬 선수가 쿠니로 조금 뭔가 이제 콤보에서의 그 완성도만 조금 더 보여준다면 그렇죠.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약간 긴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또 오프라인 무대고 큰 무대이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평소에 이런 실수를 하는 선수가 아닌데 오랜만에 2타 드고요. 그렇지만 무대에서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조금 뭔가 매끄럽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지금도 실수했어요. 네. 아 하지만 오히려 조화가 됐죠. 이러면 아, 깼었고요. 이젠 콤보 미스 없어야 되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러면서 날려주고 신사단 제가 거의 다 그 만삼까지 섞어줬습니다. 최고의 상황이에요. 네. 1대0이고 맵도 매우 넓어졌습니다. 네. 이러면 뒤로 도망갈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원투 투투 투투 다음에 3타를 아직까지는 배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날려주고 그 백대시 커킹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때리나요? 2타까지 적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맨오퍼 2타를 배제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신경 쓰면 여러 가지 심리가 꼬이는데 지금 어느 순간에 역심리할지 고민 중이거든요. 네. 그 맨오퍼 2타, 3타 심리가 있고 2타를 배제하면 결국 발타기가 공부에 뜨거든요. 와. 자 일단은 두 번째 세트에서는 잘 나가주면서 샤넬 선수가 제 본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맵이 넓으니까 네. 공격을 못하는 모습이고 와 지금 휴가 나와서 혹시 보시는 건가요?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개그를 잘 몰라가지고 그렇죠. 다시 한번 파크 네 띄워냈고 지금 점점 왔죠. 맵이 넓으니까 네. 앞으로 갈 수 있는 공간들이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뒤로 빠집니다. 뒤로 빠집니다. 이거 업 한 번만 좀 끝나거든요. 커킥이나 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샤넬 선수 업 한 번 질렀고 네 한 번 또 질러도 돼요 사실은. 자 돌면서 하나 또 레이지 드라이브만 안 맞으면 되거든요 사실. 네 레드를 맞힐 수 있을지 만삼. 자 만삼 계속 돌아요. 두 번 다시 한 번 띄워냈는데 레드 쓰나요? 레드 쓰고 자 어느새 레드 반대로 파워 주먹이 있거든요. 아 반대로 와 이거 진짜 잘 들어갔네요. 잘 붙는데요 확실히. 쉬운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투투 또 쉬운 상황이 아니고 오! 잘 들었고 그러면서 콤포 계속 때려주면서 벽으로 최대한 보내고 잘 때렸어요. 그러면서 때. 이 상황에서 견뎌야 되거든요. 네. 와 강수를 조금씩 두고 있습니다. 저 전땡이 투투 레드 있죠. 와 결국 라운드 스코어 2대2까지 만들어줍니다. 벽에 붙으면 결국에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백지씨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날리고 좋고 그래서 콤보 봐야 되는데요. 와 잘 때렸네요 이건요. 하단 막아줬습니다. 투투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거. 윈드밀 자 다시 한번 이건 좋은데요. 제가 보기엔 수습은 잘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양자 풀고요. 근데 이러면 전태 선수 갈 이유가 없거든요. 원챕 근데 순보에서 이지선 때 한 번을 존재하는데 투투 다시 뒤로 빠지는 샤넬 선수고요. 만삼! 자 만삼 계속해서 적절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거의 다 따라 붙겠습니다.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거 제자리 커킹이나 무릎 왼발 오른발 좀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샤넬 선수도 알고 있어요. 양잡 한번 이슬 걸까요?
타이밍 보고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에 인치는 가능하거든요. 자, 윈드밀 다시 한번 막혔어요. 10초. 다시 한 번. 5초. 안쪽으로 시간 남았고요. 이제 시간 없어요. 없어요. 5, 4. 힘오고요. 자, 전띵이. 아! 와! 아, 이거 진짜 사내에서도 대박인 게 기가 네. 모으면 찰 거는 가드가 안 돼요. 근데 가드가 안 되는 걸 생각하고 샤넬 선수가 어쨌든 어떻게 보면 갔는데 그걸 전투 선수가 리치킨 기술로 가드가 안 되니까 때리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가면서 생신도 했어요. 아, 진짜? 순간순간의 그 기질 자체가 선수들 얼마나 높은 레벨의 선수들인지를 반증을 해주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 이러면 이제 전팅 선수가 어쨌든 맵이 좁은 맵이 나오길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좁은 맵이 나올지는 하늘의 뜻인데 어쩔 수 없어요.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데 맵이 지금보다 더 넓으면 더 힘들어져요. 샤넬 선수도 이제 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온도를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팅 선수도 끝낼 수 있을 때 끝냈어야 되는데 라는 또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전팅 선수도 들어가다가 어퍼나 커키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타이밍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상황을 결국 대시가드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트 스코어 1대1을 만들어주고 있는 샤넬 선수의 움직임이었었고요. 여기서 과연 맵이 과연 어떤 선수의 편을 들어줄지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맵이 넓으면서의 패배는 이제 탈락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탈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과연 아 일단은 아하. 전팅 선수가 좋아요. 네. 맵이 2층에서 너무 좁고요. 그리고 떨어져도 처음엔 좁아요. 나무가 깨지면 맵이 넓어지거든요. 그런 자원 활용 자체를 샤넬 선수가 이용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자, 상성상으로는 클로에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만 일단 세트 스코어 1대1까지는 만들어줬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맵적으로는 지금 럭키가 웃어주는 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철권이 재밌어요. 네. 맵이 영향을 받거든요. 와! 벌써 벽이에요. 자, 방피? 벌써 벽이에요. 뭐 이러면 또 뺏듯이 못하거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 이슬. 슬슬 이제 걸리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못 때렸거든요. 기상 때. 자. 가끔 맞았고요. 이거 레드는 지금은 미리 엎어졌으면. 레드 피했어요. 다시 힘오고. 이슬 더. 다시 한 번. 그다이. 자, 갑니다. 막았어요. 두 번 다시 속진 않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길을 모으면 기술들이 다 카운터거든요. 잘 썼고요. 기상킥. 원투. 외러퍼. 사방가를 천천히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만삭까지 섞어주고 있어요. 투투. 그러면서 대포동. 짬발. 부르면서. 와, 근데 여기서 투투를 계속 긁어주는 모습. 네. 와, 들키가 너무 깔끔한데요? 이거는 어쩌면 찍는 잡기고요. 네. 그 다음 상황. 레드가 있긴 한데 그 레드를 그냥 맞추면 미리 없거든요. 상황을 만들면서 맞춰야 돼요. 2타. 하단 긁고. 자, 하단 계속해서 일단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보 하단. 투투. 와! 와! 그러면서 파크를 잘 찔렀네요. 현장에서도 재밌게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먹을 거 먹으면서 철권 보면 이것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맞습니다. 오, 자켓 우프렀고요. 네. 흔들려요. 전진 선수 걸립니다. 아, 이러면 더 아프죠. 여기서 짬발. 무릎. 여기서 이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기상킥. 계속 갑니다. 원투 투. 투투. 그리고 아, 그리고 투투 다음에 심리를 계속 인정하고 있어요. 어차피 3타 4타 그리고 자세 잡는 거를 그냥 리스펙하고 있거든요. 자, 윈드밀 이후에 자키로 끝냈습니다. 이러면 전진 선수가 말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면 전진 선수가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고 있기 때문에 또 백대시 업어 커킹 퍼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전팅이 들어가면 뭔가 좀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와 이거 준비했네요. 아하. 와단 투투 허치면 어퍼 맞습니다 이제. 아 콤보 좋고 띄워냈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서 투투 원째 벽에서 승부 보고 있는 전팅 선수입니다. 하단 그리고 파워점을 쓸까요? 레드가 있는데 자리 바뀌죠. 이러면 유리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벽에 몰렸기 때문에 라운드 스코어 2대1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선수 하나 쉽게 보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직까지 난간이 깨지지 않았어요. 네. 맵이 좁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좁은 상황에서 좁은 경기장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백캐시 커킥 한 번 정도는 샤넬 선수가 지를 수 있거든요. 커킥이랑 어퍼랑 그 구간에 만약에 전진 선수가 맞으면 힘들고 안 맞으면 괜찮아지긴 해요. 다시 한번 무다데스
자, 띄웠어요, 일단은. 날려 주고, 최대한 벽을 보내겠죠. 저팅. 네, 여기서 벽입니다, 벽입니다. 하단. 후투, 하단. 같이. 또 에너지가 벌써 차이 안 네. 나요. 어, 한 번의 실수거든요. 그렇죠, 한 번쯤은 소용이 없어요. 1합이요, 1합. 한 번에 끝나요. 박해. 그리고 승부에서 이지 거나요? 다시 한번 천천히 가는 양 선수. 자 이제 10초밖에 남자. 아! 아 이거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이러면 진상. 와 더 아픈 거로 샤넬이었습니다. 결국에 전띵 선수가 답답하다 보니까 썼거든요 하단에. 네. 근데 쿠니미치가 백드시가 좋고 앞에 살짝 안 맞는 판정이 있어요. 안 닿았어요. 딱 그 닿지 않은 그 공간을 이용해서 샤넬 선수가 이번 경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와 역시 패자전 첫 경기부터 쉽지 않은 경기였고요. 네. 그만큼 이 한일전 개인전이 쉽지 않은 대회인데 아쉽게도 전띵 선수가 첫 번째 탈락자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